안녕하세요, 에버그린입니다. 오늘은 리플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SEC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암호화폐 장세, 올해 장세에 대한 SEC의 생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오늘은 저희 주관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리플 이야기할 건데요. 아시다시피 워낙 리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보가 워낙 빠른지라, 그러니까 SEC 입장에서 지금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60일 정도 연장 허용을 해줬습니다. 판사가 허용을 해줘가지고 지금 또 딜레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 딱한 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올해 말 내년 초까지 데드라인이 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그만큼 연기가 됐고, 이제는 그 사이 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또 피터지도록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 싸워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리플의 합의가 되면은 이제 좋은 호재로 될것 같고요. 그 사이에. 아니면은 뭐 벌금을 낸다든지,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재판과는 별개로 6월, 뭐 7월, 저기 디파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이제 힘을 입어서, 그리고 전체적인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에 힘을 입어서 가는 방법, 또한 요즘에 또 올해 연초부터 유행했던 거또 몰아서 펌핑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또한번더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게 어디 안 갑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또 주식 쪽에서도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아마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유동성이 시장에는 넘치는 때이기 때문에, 돈 장난을 자꾸 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 힘을 얻던지, 뭐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SEC 증권 문제 이런 소송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도 있으니까 그걸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SEC 입장은 그렇습니다. 또 다른 걸 가지고 와봤는데, 올해는요, SEC가 암호화폐를 규제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SEC가 2021년 규제 의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SEC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좀 봐도요, 그 안에 이 암호화폐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시는 것이 바로 SEC 홈페이지고요. 이번에 발의됐던 규제 아닙니다. 지금요, 여기 아시다시피 연초 게임스탑, AMC 뭐 이런 사건, 그리고 5월 말에도 있었잖아요, AMC 사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 때문에 지금 주식 쪽이 규제하기가 정신이 없고요. 암호화폐를 하기에는 아직은 이렇게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곳에서 게리 겐슬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SEC가 증권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을지라도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그런 증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었죠. 그러니까 증권은 문제가 돼요. 그러면 요즘 뭐 몇몇 암호화폐들, 뭐 이오스나 리플 과거 했던 것들, 뭐 킨토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아, 그런 것들은요, 증권의 영역에 침범을 했을 의심이 들었을 시에는 한판 붙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SEC에서는 그냥 안타, 증권이 아니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서 이거 가지고 또뭐 어떻게 뭐할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뭐 이런 데 여러분 뭐 몇몇 분 전화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암호화폐가 금융 투자 상품이냐 물어보면은 아니라고 해요. 아니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권한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리딩방, 유료방, 그리고 많은 뭐 금융 사기, 코인을 통한 사기가 있어도 좀 제대로 규제가 안된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지금 다들 법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고요. 그 허점을 이용해서 그 그레이 존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많이 털어먹는 거죠.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양새를 보이면요, 미국의 SEC가 이런 스탠스를 취한다는 것은 일단 올해까지는 별 뚜렷한 규제 액션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다른 기관에서의 뭐 규제안이 나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다른 기관에서 규제안이 나오려면 그 기관에서 새로운 기관을, 규제 기관을 설립을 한다든지, 기존에 있던 곳에서 추가적으로 담당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딱히 없다는 거죠.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명확하게 만들어지기 전까지 정말 난리 법석이 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튀어오르고 튀어오르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규제 속에 명확하게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허점을 이용해서 아주 위험하기도 하지만은 아주 어이없는 그런 또 모습을 또볼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EC 의제는 기후 위험, 뭐 시장 구조 현대화, 주식 환매 및 공매도 및 특수 목적 인수회사에 대한 투명성 초점, 그러니까 회사, 주식, 이런 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증권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 비트코인이나 그 외에 증권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 암호화폐 같은 것은 SEC의 관할권에 벗어나 뭐 어디에 속해서 이걸 규제를 받아야 될지 불분명한 거예요. 자기네들도 지금 알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국제적인 것이고 어디에 속하지도 않은 것이고 규제하기 되게 애매하고 되게 그런 걸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기준에 봤을 때 이건 증권 아니야 의심되는 것만 딱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제 리플이 재수없게 물려버린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 여러분 이오스 사건 아실 거예요. 이오스 SEC에다가 벌금 내고 끝났었어요. 아시죠? 근데 최근에 다른 소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록원하고 한 펀드 회사가 소송이 이어졌었는데 SEC에 냈던 벌금만큼 비슷한 그 규모로 결국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오스 기반 거래소 이오스 블리시 있잖아요. 올해 뭐 말까지 출시한다고 했던 거 거기 이제 초점을 더 맞출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례를 통해서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XRP 즉 리플의 이 SEC와의 소송 문제가 이오스와 같이 비슷하게 풀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전에 SEC와의 그런 문제를 벌금을 내므로써 풀어갔듯이, 그러니까 블록원이 이렇게 했듯이 리플사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다시 SEC로 돌아와서요. 지금 암호화폐 보세요, 여러분. 암호화폐 관련 뭐 규제가 있나요? 규제안이 있나요? 전혀 없죠. 올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에 바쁘냐면 이런 것 때문에 바빠요. AMC 막또 떡상했죠. 그러니까 자꾸 꾼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 올리자해서 공매도 세력을 물리치자 해가지고 또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반기 거의 이제 끝나가죠. 15일밖에 안 남았는데 연초 기억 안 나십니까? 게임스탑으로 쏘아올린 작은 공안 떠오르시나요? 근데 이제 주식 규제하려고 하죠. 규제안 나왔죠. 근데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시장에선 변동성을 자꾸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S&P 500 지수가 보시면요, 변동성이 엄청 낮아졌어요. 반면에 이 하늘색선, 이게 AMC거든요. AMC 주가인데 변동성 되게 높아졌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 변동성이에요. 많이 잃더라도 많이 얻고 싶어 하는 거죠. 결국 3등 변동성을 원해서 그 변동성을 향해서 쫓아가고 거기 거래량이 터지게 되었죠. 이거는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억누를 수가 없고요. 이 자본시장에서 도덕적으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이번에 유희 종목들 뜬거 보면은 막 빨간불 엄청나게 뜬거 보면 이번에 단타치로 들어가신 분들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저는 하지 말라고 당연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유희 종목인데. 언젠가 그 거품이 꺼질 수도 있는 거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지라도 항상 들어가시는 분들은 거기서 또 단타를 치세요. 왜냐면 거래량이 터지고 변동성이 엄청 높기 때문에 이또 단타를 치기 되게 매력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서도 하시는 분은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시장은 솔직합니다. 지금 S&P 500 지수를 보시면요. 사상 최대가예요. 사상 최대가. 그리고 이 변동성은 낮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부담도 되는 거예요. 부담도 되고 변동성은 낮아지고 있는데, 주식 사상 최고고요. 주택가격 사상 최고. 핵심 인플레이션 92년 이후 최고. 채용 공고 어서 오십시오. 사상 최고. 정크 채권 수익률 사상 최저죠. 이거는 연준 자산 가격을 높이고 인플레이션 높이기 위해서 몇년 동안 제로 금리와 채권 매입에 수조 달러가 더 필요하다. 여러분 인플레이션 필요해요. 제로 금리 필요해요. 자꾸 그거를 얘기하고 있죠. 연준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시장의 변동성 원하고 있는데 나스닥 100에서의 리턴을 보시면 올해 현재까지는 그렇게 뭐 매력적이진 않네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주식 쪽에서는 변동성을 원하는 건데 변동성을 자꾸 줄어들고 있고 가격에 대한 부담감 있고 그리고 지금 게임스탑처럼 AMC 사건으로 뭔가 좀뭐 쏘아올렸고 하지만 SEC에서는 규제를 하려고 하고 하지만 크립토에 대한 규제는 없어요. 지금 명확한 게 없어요. 올해까지는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럼 시장에서의 변동성, 원하는 유동성이, 유동성은 넘치는데 이에 대한 변동성을 찾는 곳이 과연 어디로 튈까? 규제가 없는 곳으로 튀는 것이 더 시장을 움직이는 꾼들 입장에서는 또 좋아하겠죠. 거기가 이제 어디일까? 이런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리플의 SEC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특별한 우리가 사인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 저는 이게 좀 와닿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과연 저희 뇌피셜일까요? 물론 또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 해서 아,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말고 여러분들이 또 단독적인 생각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되게 위험한 시장이면서도 이런 명확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변동성도 높고 그 변동성 속에 엄청난 손실과 반면에 엄청난 또 수익률이 숨어져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암호화폐였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